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구독, 좋아요, 코 삼재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삼재는 아니고 들어오는 삼재가 있고 묵삼재가 있고 복삼재가 있는데 올해 닭띠들이 좀 그러니까 나이대별로 틀리기는 한데 한 30대, 40대 삼재는 좀 나쁜 삼재라고 보시면 돼. 좀 몸수가 좀 많이 사납고 집안으로 가정으로 좀 우환이 많이 깃드는 삼재가 될 것이고 그리고 뱀띠. 뱀띠가 올해에는 삼재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대려 삼재가 들어올 때 문서가 잡으면 뭐지? 재물이 되는 삼재. 재물이 되는 삼재.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문서 잡기 좋은 삼재라고 보시면 돼요. 근데 다만 인간과의 관계가 있어서 좀 그런 구설이 따르는 것만 조심한다면 올 삼재는 괜찮지. 다만 이제 내년에 들어오는 뱀띠들이 조금 많이 조심해야 되는 삼재라고 보시면 되고. 그리고 소띠들은 올해는 무언가를 도전하기에는 조금 힘겨운 시기이다. 사람과도 좀 많이 부딪히는 시기이고, 그러니까 소띠들이 좀 올해 삼재가 좀 많이 안 좋다고 보면 돼. 근데 다만 내년에 들어오는 삼재, 20년에 들어오는 삼재에는 괜찮지. 사람갈로 인해서 본인들의 뭔가가 좀 이뤄지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. 30, 40대가 악삼재는 올해. 아, 올해? 올해 기해년이 그렇고, 20년에는 오히려 좀 풀리는 삼재죠? 문서로도 좀 이동수가 좀 많을 것이고, 사업으로 좀 주춤해서 좀 올해 좀문 닫으셨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, 내년에 또 새로운 도전으로 또 다른 사업장을 여는 데는 별 무탈할 것이다. 라고 보여져요. 우리 뱀띠들, 20년에. 좀 뱀띠들이 나이대가 50대, 55세죠, 을사생들. 을사생분들은 좀 내년이 좀 몸수가 좀 많이 상하다고 보시면 돼. 근데 대려 올해는 좀 괜찮았거든? 내년엔 좀 수가 좀 많이 차갑게 들어오신다고 보시면 돼요. 근데 좀 그것만 좀 피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. 그리고, 67세, 계사생. 계사생분들, 내년 삼재라 할지라도, 그리고 이제 일곱수가 또 차고 들어오잖아. 일곱수에는 딱두 분류야. 극과 도 아니면 뭐거든? 좋든가, 안 좋든가. 좋든가, 안 좋든가야. 그럴 때는 안 좋으면 좋은 쪽으로 풀어가면 되고, 좋은 건 좋은 대로 잘 이어가면 되는데, 그 수가 자꾸 수 틀리는 수가 들어오고, 직성이 자꾸 올라오는 시기이지. 근데 67세도 그꼭콕 집어서 얘기해주는 이유는 내년 수가 좋을수록 갈 건데, 그거를 본인들이 몰라놔서 힘들게 갈 거라는 거지. 그런 거는 또잘 풀고 가면 좋지. 잘 풀고 가면 좋지. 소띠들이 내년에는 대체적으로 괜찮아요. 올해가 조금 안 좋다고 했잖아. 내년에는 20대, 30대. 그리고 40대까지도 좀 수수 잘 풀리라는 수기 때문에, 근데 그다, 봄이 다가오면, 음력으로 4, 5월 달만 좀 조심해서 넘어간다 하면 잘 넘어갈 듯 해요. 그러니까 그 4, 5월 달, 나쁜 달 수만 좀 조심해서 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. 그럼 좀 괜찮네요. 괜찮죠? 올해가 좀 많이 힘들었죠? 닭띠들이 올해 30대, 40대가 집안에 우환이 많이 깃든다는 거는 상도 많이 당했고, 주상으로도 많이 이어지는 수였고,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직성이 많이 올라나서 몸수가 많이 사나운 수였거든? 근데 이제 내년에 또 거꾸로 3, 40대들이 되려 좀 몸수가 괜찮아지면서 또 문서의 운이 또 들어오고, 직장으로 좀 소리가 많았던 분들, 또 승진 운이 들어오지. 내년 하반기에는 닭띠들 승진 운도 기대해봐도 괜찮아요? 그럼요. 들어오는 복삼재도 있고 날삼재가 있고 한데, 그리고 삼재가 왜 삼재가 삼재팔란이냐 하면 8가지 안 좋은 부정의 살들이 들어와서 팔란을 겪는 거거든. 8가지 부정, 뭐 8가지 안 좋은 거 있을 거 아니야. 근데 그런 수도 있잖아. 내가 삼재라고 해서 그 수로 다 당하고 갈 수는 없거든.
잘 풀고 가면 되는 거거든. 근데 우리는 우리네는 있잖아. 점도 뭐 연금하게 봐주는 것도 할머니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또 그런 부분도 풀어주는 것도 할머니 역할이기도 해. 근데 인간으로서 0.001%가 안 되는 부분을 신에서는 도와줄 수 있다니까. 그런 거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? 네. 무속인도 사람이다. 올마이티 TV 구독 콕 해주세요. 아, 이거 아니었는데 아까 뭐였지? 아, 구독, 좋아요, 콕 아, 이거? 네. 아, 무속인도 사람이다. 올마이티 TV 구독, 좋아요, 콕 됐어? 왜? 너무 좋아, 너무 좋아.